자, 오늘은 제가 백스윙 탑까지 네. 이 체크 포인트도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우선 좀 궁금해하셨던 건데. 그래서 저는 평소에 백스윙을 할 때 머리를 너무 고정하고 회전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히는 느낌. 네. 그렇죠. 뭔가 뻣뻣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들리더라고요. 상체가 들려요. 이렇게. 아 근데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또 저한테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가냐면 클럽 잡지 않고 네. 그냥 회전. 다시 또 그냥 회전. 팔 약간 벌린 상태 앞쪽으로 이렇게 오신 다음에 그냥 또 그냥 회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회전하면은 뭔가 막힘 없이 내가 잘 네. 돌아가는 느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시선을 앞만 보고 한번 그냥 돌아보세요. 머리 그냥 고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도 시선도 지금 가만히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머리도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머리 가만히 있고 나는 정말 회전을 잘 해주고 있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느낀 상태에서 그냥 골프 어드레스 하고 그죠. 팔 다시 벌려보고요. 좀만 더 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또 그냥 머리 가만히 있다 생각하고 돌려볼게요. 근데 꽤 잘 돌아가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해보세요. 한번 여기가 조금만 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하체의 움직임. 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지 클럽을 잡고 이제 다시 네. 보여드릴게요. 네, 클럽을 한번 잡고 백스윙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 막힌 듯한 네.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뭔가 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막히죠. 뭔가 힘들죠. 분명히 뻣뻣해요. 그죠? 분명히 머리는 좀 잡았는데, 네. 근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요. 신은 아나운서의 골반이 돌지를 않아요, 잘. 백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요. 머리 가만히 있었고요. 지금 뭔가 도는 느낌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도 좀 넓어지는 게 느껴지나요? 더 네. 돌아도 돼요. 더 돌아도 돼요. 상체 더 돌고. 그렇죠? 그럼 뭔가 막힘 없이 여기 공간도 거의 그대로. 네. 그렇죠? 그럼 다시 어드레스. 근데 만약에 스웨이가 조금 일어난다거나 백 해보세요. 스웨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골반이 안 돌게 되면은 뻣뻣해. 머리 잡고 있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이쪽이 뻣뻣해. 약간 막힌 느낌 좀 들죠? 네. 그럼 결국에는 오른쪽 골반이 잘 돌지 않으면은 머리는 잡아야 되겠는데 회전을 안 하고 있고 생각을 해보면 머리는 잡고 있는데 회전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막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백스윙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들려요.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 제가 안 좋은 걸 다 갖고 있었네요. 아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아. 제가 아까 레슨 포인트 맨 마지막 세 번째 네. 말씀드렸을 때 물론 포지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회전을 잘 하고 있게 되면 그 포지션을 훨씬 더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선 테이크어웨이 먼저 해보시고 자 테이크어웨이를 했고 회전이 조금 되면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었을 때 이 버트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볼 쪽 타겟 라인 쪽. 근데 여기 공간도 지금 계속 그대로죠? 네. 그리고 회전이 좀 더 이루어지면서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지금 버트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드레스 때부터 자 한 번에 백 올라가 볼게요. 테이크어웨이 네. 여기에서 몸이 도니까 뭔가 팔이 올라가고 거기서 가리키는 거는 첫 번째는 이 타겟 라인 네. 그리고 회전을 좀 더 했다라고 했었을 때 보면은 버트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게 이 네모 박스. 그럼 좀 막힘이 좀 없죠? 네. 머리 잡는 것 좀 괜찮고요. 평소보다 확실히 더 편안하게 네네.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이 체크 포인트도 중요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 결국에는 몸의 움직임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 부분이라든가 백스윙 탑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일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레슨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물론 각도에 대한 체크포인트도 있지만은 몸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일정하고 또 정확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정하고 정확한 백스윙 장착하기. 우선 공 바로 앞에 목표 방향을 향해 클럽을 넣고 뒤꿈치 뒤쪽에도 클럽을 놓아줍니다. 백스윙 시 왼팔이 지면과 평행할 때 버트가 공 앞에 놓인 클럽을 향해야 하는데요. 백스윙 커브에서는 버트가 공 앞에 놓인 클럽과 뒤꿈치에 놓인 클럽 사이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이 아닌 몸통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들어야 항상 일정한 백스윙이 가능한데요. 이때 오른쪽 골반을 열어주면서 백스윙해야 합니다.